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날씨가 정말 습하고 더운데요. 이제 정말 동남아 날씨가 된것 같아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는 사실도 소름 돋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짤과 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역니은 디귿리을 글씨 짤입니다. 아래에는 기역니은 디귿리을이 잘 쓰여 있지만 위에는 기역니은까지만 쓰여 있고 이후로는 낙서 처럼 보이는 짤인데요. 이 글씨를 썼던 분은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술과 담배도 안 하고 당뇨와 고혈압은 가족력이 있으며 8년 다닌 통신 매장 본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쌓이던 걸 먹을 걸로 풀어서 빵, 음료, 초콜릿 등을 링겔 꽂듯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키 175에 88kg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감각이 안 오더니 다리 꼬았다가 풀었을 때피 쏠린 거 흐르는 그 느낌이 24시간 들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동안 갑자기 키보드 타이핑도 못 치고 비번도 안 쳐졌고 글을 쓰는데 이응 쓰려고 하면 낙서를 하고 이름도 못 썼다고 합니다. 도수치료 받는 데에서는 뇌경색 의심이라더니 목 디스크도 있다고 하였고 3일 후더 저리길래 걸어서 대학병원 응급실 와서 오른쪽이 저려 용 증상 말하니 의사들 표정이 싹 굳더니 닥치고 다이렉트로 MRI 찍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응급실 교수 4명이서 회의를 하고는 강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걸어온 거고 어떻게 살아있냐며 30대 초반이 이렇게 온거 처음 본다고 했다는데 지금 나가는 순간 길거리에 픽 쓰러져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동맥에 큰걸 하나 끼워놨는데 목 움직이는 순간 위로 가면 평생 뇌경색에 마비로 침대살이고 아래로 가면 심장마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평생 먹어야 할 약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센 항응고제 약인데 어디 살짝 부딪히는 순간 피멍들고 장기 쪽 부딪히면 내부 출혈로 방법 없고 저세상 갈 거니 조심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소변 누다가 피 나오거나 평상시에 힘 빠지거나 어지러우면 콜택시 부르듯이 119 부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이 글씨짤은 병원 실려가서 뇌경색 최종 진단 전에 의사 선생님이 써보라고 해서 써본 거라고 하네요. 뇌경색에 걸리면 평소에 글 쓰던 게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할지 대혼란이 와서 이응은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씨옷은 어디를 먼저 긋지? 같은 생각이 든다는데요. 핸드폰 키보드 칠 때도 머리는 L을 치고 있는데 오른손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도 누르려는데 야를 치고 있고 비번을 5분 동안 40번 이상 들린다고도 합니다. 정신 차리자며 뺨 때려보면서 평소에 쓰던 대로 해보자 하는데도 안 써진다는데요. 이게 초기 증상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흔해 보이는 페북짤의 비밀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한 여성이 뭔가 명품백과 함께 친구를 자랑하는 듯한 느낌의 짤과 함께 오랜만에 친구와 탐탐 테라스에서 여유 부리는 중이라면서 가끔은 이런 여유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분 소개 좀 해달라며 친구분을 예찬합니다. 이 짤은 명품 허세 잠재우는 진짜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유저가 사진에 KTNG 담배 신제품 노출되어 있다면서 페북 웹버전과 다른 댓글 폰트에 묘하게 비슷한 댓글 말투로 보아 KTNG 바이럴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는 글을 올리는데요. 정말로 다시 보면 사진의 끄트머리에 KTNG의 OMC가 쉐이크가 보였고 원글과 댓글에 폰트가 묘하게 다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담배에 애교 부린 게 자랑이라며 매일 담배 좀 끊으라고 뭐라 하는 여자친구가 담배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며 자랑하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대충 사랑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엔 진정하시고 세로로 읽어보라는 분이 나타났고 세로로 읽었을 땐 사실 나도 이거 피움으로 읽혀 소름을 돋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인 건 역시 람보르기니 담배 광고였다는 점인데요. 언니들 이러면 군인인 남친 엿 먹일 수 있냐라며 박스에 과자와 술, 담배를 넣은 사진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 람보르기니 담배
담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붕붕 세트 만들기라며 준비물에 뜬금없이 람보르기니 담배를 끼워넣고 여대생 담배 숨기기라며 라네즈 화장품 통에 보헴 시가를 숨겨 다녔다는 글 역시 담배 광고인데 심지어 폴라로이드 카메라 속에도 보헴 시가를 넣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정면 샷까지 보여주는 친절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들은 여대생의 담배 숨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손에 있다며 완전 갖고 싶었는데 사랑한다며 슬그머니 에세에 담배를 끼워 파는 분도 있었는데요. 거기엔 갑자기 스타벅스 헛에 김치 라며 이 여성분에게 욕을 하는 분이 나타나고 이 댓글까지 함께 캡처되어 여기저기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렸던 유저는 소개팅 남이랑 잘 될 것 같다며 담배를 피우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도 올리고 디스 아프리카가 필수록 괜춘하다는 글까지 올리는 등 노골적으로 담배를 광고합니다. 간만에 태닝 중이라며 한 여성이 태닝 중인 본인 몸을 올린 사진에도 역시 이렇게 담배가 어김없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 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도 잡히지가 않네요. 이는 영화 댓글 부대에서도 다룬 소재이기도 한데요. 특히 담배가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담배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대놓고 광고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대놓고 PPL 광고를 하는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소림축구입니다. 저도 소림축구를 여러 번 봤지만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선 경기의 상대팀 유니폼은 모두 푸마이고 또 다른 예선전 상대팀의 유니폼도 푸마이며 예선 경기 심판도 푸마 옷을 입고 소림 축구단이 유명해지면서 아예 푸마에서 운동화 지원을 받는 장면까지 넣었는데 진짜 퓨마 직원들이 출연을 할 정도로 푸마는 PPL의 진심이었습니다. 결승전 시합장에도 푸마의 광고판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여러가지 기술을 사용할 때도 뒤에는 항상 푸마의 광고판이 나왔으며 주성치의 필살 슈팅이 장렬할 때 역시 공에 푸마의 로고가 나오고 공이 아예 푸마가 되어 날아가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놓고 PPL이었는데 필살 슈팅을 가볍게 막아내는 상대팀 골키퍼의 손에는 푸마 마크가 선명히 박힌 공이 또 들려 있습니다. 게다가 골키퍼의 손도 클로즈업 해주는데 장갑 역시 푸마인데요. 서로 발차기를 하며 격투를 할 때도 푸마 삭스를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레드 푸마 삭스와 푸마 축구화를 보여줍니다. 심판과 감독도 당연히 푸마를 입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푸마는 소림축구로 뽕을 뽑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대놓고 PPL을 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던 영화로 백투더퓨처도 있는데 특히 정신을 잃었던 마티에게 옛날에 엄마가 진정의 켈빈 머리에 큰 멍이 들었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색 팬티를 처음 본다며 또 켈빈이라고 하여 왜 자꾸 나를 켈빈이라고 부르냐고 묻자 그게 이름 아니냐며 켈빈 클라인이 팬티에 써져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대놓고 나이키 PPL을 하였지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펩시 역시 굉장히 대놓고 PPL을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걸 보면 대놓고 PPL을 하더라도 영화만 재밌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선 연가시의 조화제약이 대놓고 나오는데 아예 조화제약이 악당 회사로 나오고 심지어 조화제약의 윈다조 실명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PPL을 문제 삼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경대 대참사 사진입니다. 아주 평범한 엘베 사진 같지만 뭔가 모자이크한 모습에 주의라고 쓰여있는 종이도 함께 있는데요. 부경대 에타에 누가 이렇게 싸질렀니 라며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익명으로 누군가가 본인이 실수로 똥 쌌다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본인이 화장실이 급해서 내리는 찰나에 싸버렸다며 급하게 강의실에 가야 해서 못 치우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계속 배가 아프길래 방귀라도 조금 뀌어야겠다 싶어 힘을 조금 줬는데 그대로 나와버렸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아래로 세워버렸다고 하네요. 거기엔 엥?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복도에도 있다는데요? 라는 충격적인 댓글도 달리는데요. 똥 지리는 거 직관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3층쯤에 소리가 뿌직하고 들려오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바지에 똥 지리는 거 봤다며 너무 당황하고 그 사람 얼굴 빨개진 거 봐가지고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1층 되자마자 얼굴 가리고서 막 뛰어갔고 뛰어가면서 흘러내려서 복도에도 다 튀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 망치 짤입니다. 중국의 한 노인이 20년 넘게 사용해온 망치가 사실은 수류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수류탄 주인은 이게 뭔지 몰라 평소에
평소에는 후추를 빻거나 호두를 깨거나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짤 역시 알고 보면 소름이 쫙 돋는데요. 신축 아파트에 평범한 세탁실 같아 보이지만 세탁기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세탁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야 그렇다고 쳐도 시공사는 그냥 정부치고 살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 제빙기 리뷰 짤 역시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얼음도 잘 빠지고 얼음통이랑 스쿱도 줘서 쓰기 편하다며 짠돌이 구두쇠 과장이 잘 샀다 했으니 가성비는 말 다 했지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직껏 한 잔씩 타오라고 해서 오늘 퇴사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판매자는 고객님 하는 댓글을 남깁니다. 이 역시 이 제빙기의 PPL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